네, 안녕하세요. 연극 R&J에서 학생 1 역할을 맡은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개를 뽑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약간... 아, R&J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내가 나온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자신의 배역명으로 삼행시. 학생 1의 경우 학생 1. 네, 제가 학생 1이네요. 학생 1로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띄우겠습니다. 학. 학생 1을 맡았습니다. 생.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학생일을 맡을 줄. 1. 1등이 되겠습니다. 1등. 이제 뭐야? 그냥 빠이빠이야? 너무 간단하다. 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R&J. 네, R&J가 이번에 돌아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연습 잘하고 있을 테니 극장에서 뵐게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이번 R&J에서 학생 1 역을 맡은 유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뽑겠습니다. 다시 뽑아도 되나요? 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R&J로 사행시인데요. R&J를 합니다. 앵간하면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공연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러 오시면 됩니다. 뭐야? 왜 이상? 다음 질문 뽑겠습니다. 아렌제이를 다섯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아렌제이는 아름다운 극. 왜요? 왜 박수 쳐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연극 R&J에서 학생 1 역할을 맡은 배우 정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렌제이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사랑 이야기. 어렵네. 본인을 제외하고 이번 R&J에서 가장 기대된 배우와 그 이유. 홍승환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무대하는 거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동료 배우이기도 한 승환이가 같이 하자고 엄청 꼬셨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R&J에서 학생 2 역할을 맡은 배우 홍승환입니다. 고를게요. 네. R&J로 사행시 운 부탁드릴게요. 알. 엔드게임? 제. 재밌지. 이. 이것보단 재미없어, R&J. 잘했다. 너무 찢으셨어. 깜짝 놀랐어요. 하나 더. R&J 출연을 앞둔 소감. 솔직히 굉장히 떨립니다. 이게 제가 4년 만에 반지를 다시 꼈는데 4년 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좋은 텍스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를 결심했는데요. 꼭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셨습니다. 안녕! 만나요, 극장에서. 안녕하세요. 학생 2번 역할을 맡은 김기택입니다. 만약 N행시가 걸리면 제가 N행시를 하겠습니다. RNJ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도 있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이번 RNJ에서 가장 기대되는 배우와 그 이유는 저는 정원이 형입니다. 박정원 배우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부터 형의 연기를 쭉 공연을 봐왔는데 그때마다 너무 새롭고 재밌고 좋은 모습을 제가 보고 배웠었던 것 같아서 네, 정원이 형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RNJ에 참여하게 된 황순종입니다. 네. 네. RNJ로 사인 시 알고 봐도 N번 봐도 재밌는 이야기 RNJ. 오, 괜찮. 오. 우선 너무 좋은 극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대본을 읽었지만 굉장히 또 뜨겁게 공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이 기대감이랑 설레는 마음 가지고 연습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다시 RNJ를 만나게 되는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보자. RNJ 출연을 앞둔 소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공연할 때의 그런 설렘도 당연히 있는데요. 여러모로 걱정이 큽니다. 네, 공연에 제 어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몸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삼행시 그거 나오면 안 되는데. 헐, 그런가 보네. 에이, 삼행시 아니구나. RNJ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체력 연극쇼 아닌데, 체력 방전쇼 아닌데, 종합 예술쇼. 아, 쇼? 정통역. 크크크? 그? 그게 뭐예요? 아, 극! 종합예술극. 차력 체력극. 오! 차력 체력극. 예스. 여러분, 안녕! 극장에서 보겠죠? 네. 꼭 봐요. 건강하게 봅시다. 건강하십시오, 무조건. 안녕. 네, 안녕하세요. RNJ에서 학생 3 역할을 맡은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RNJ에서 가장 기대되는 배우와 그 이유. 저 본인은 제외하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배훈 배우가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랑 훈이랑 지금 작품을 연달아서 5개째를 같이 하는데 훈이가 학생 역할을 한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RNJ로 사행시. 사행시. 운을 제가 띄우면 되나요? 네. 알. 네, 끝입니다. NJ가 제 사회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해도 될까요? 말 안 되게 해도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말 안 되게, 네, 말 안 되게 해보겠습니다. 알. NJ가 제 사회 공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건강하세요. 네, 됐습니다.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RNJ에서 학생사 역할 맡은 배우 홍준기입니다. 자신의 배역명으로 삼행시. 학생사에 제가 출연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을걸요. 사랑합니다. RNJ로 사행시. 알. I love you. 엔드. 제가 학생사로 출연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에 RNJ에 함께하게 된 배훈이라고 합니다. 아렌제이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명품 그 잡채?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배역명으로 삼행시. 제가 학생사니까요. 네, 학생사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언 10년이 지났는데요. 생활을 어떻게 했었는진 기억나지 않지만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